네, 그러면 이번에는 주말에 있었던 K리그 얘기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슈퍼매치의 사나이 바로 정대세 선수가 7라운드 MVP로 꼽혔죠? 네, 정대세 선수가 이날 말 그대로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두 골, 두 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네. 정대세 선수가 이타적인 플레이에 올 시즌에 눈을 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이 지시한 것보다도 좀더 수월하게 동료 선수를 도와주다 보니까 자신에게 득점 기회도 생겼다는 얘기도 경기 끝나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득점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격 상황에서 염기훈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정대세 선수가 도움을 두개 기록한 다음에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골을 두 골을 이제 마저 기록하거든요. 근데 골 장면을 보시면 모든 슈팅이 반박자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재 골키퍼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정대세 선수가 올 시즌에 들어서면서 헤어스타일 좀 바꿨잖아요. 이렇게 좀 말총머리를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뒤로 딱 묶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봤을 때좀 불편했었거든요. 왜요? 그냥 좀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너무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좀 불편했었는데 그 헤어스타일이 일본 학원물 만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정대세 선수도 나랑 똑같은 만화를 즐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동질감을 네. 가졌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슈퍼매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축구 선수는 공만 잘 차면 아, 다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그 헤어스타일로 저요? 네. 아, 머리 좀 기르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턱이 더 나와 보일 텐데. 매주 턱 아, 얘기하시는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확실히 지난 시즌에는 부상도 있었고 또 경기력도 좀 불안정했었는데 올 시즌 들어서는 확실히 정대세 선수가 좀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정대세 선수 뭐 지난 시즌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좀 부침이 많았습니다. 저 잔부상도 있었고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해주지 못했거든요. 정대세 선수의 그동안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3경기 나와서 10골 2개의 도움이고요. 2014년도에는 28경기에 나와서 7골 1개의 도움입니다. 2015년 올 시즌에는 두 골을 기록했고 도움이 4개나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득점도 득점이지만 도움을 4개나 할 정도로 주위 동료들을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운이 좋아서 도움을 해준 게 아니고 정대세 선수가 의도적으로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에는 잡으면 그냥 슈팅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답답하고 단순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지금은 본인의 슈팅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완벽한 찬스가 아닐 때에는 주위 동료들을 이용해주면서 주위 동료들의 득점을 유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팀 공격수로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네.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대세 선수가 골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기가 슈팅을 해서 골을 넣어야지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그 집착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계 플레이가 늘어나면서 자신이 슈팅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맞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나머지 경기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전북이 결국 해냈습니다. 바로 새로운 기록을 썼다고 하죠. 네, 대단한 기록을 보여준 전북입니다. 네. 전북은 22경기 무패로 18년 만에 이 대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18년 네. 전에는 전남이 이 기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제주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기록 경신에 성공한 최강인 감독이 되겠는데요. 최강인 감독이 사실 뭐 자잘한 어떤 기록에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었는데 이날 경기 전에는 선수들에게 이 기록 신경 써라. 이 무패 기록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로 이 기록에 대한 그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의 지시대로 선수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수비력이 강한 제주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전북이 되겠습니다. 전북이 22경기 무패잖아요. 이 K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22경기 무패를 기록한 팀이 됐는데 22경기 무패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17승 5무예요. 네. 그 정도로 대단한 기록이고 네. 과거에 21경기 무패 기록한 팀이 두 팀인데 부산과 전남인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13승 8무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남은 11승 10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봐도 전북이 더 대단하다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인천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천은 이 강팀에게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 전북에게서 유일하게 승점을 거두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울산전에서는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죠? 이건 말씀하세요. 네. 네.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울산을 상대로 사실은 전반전은 말 그대로 몰리는 경기였고요. 후반전에 저력을 보여준 경기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 박세직의 프리킥에 의해서
1-1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사실 울산 같은 경우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울산이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3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울산 입장에서도 인천전은 상당히 아쉬울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저력이 폭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폭발하진 않고 무승부에서만 만족하는 모습이 있으면서 아직까지 첫 승을 거두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인천 무승부 상황에서 좋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인천만큼 좋지 않은 팀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 우리 송현님께서 중계하셨잖아요. 네, 부산이 더 나쁘다는 이유는 5연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네. 부산에서 선수들이 또 우는 장면이 나왔죠. 사실 수비 쪽에서 실책이 좀 나오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종호 선수가 측면에 돌파에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올렸을 때 스테보가 마무리 지으면서 스테보가 득점포를 재가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안영우가 언제쯤 첫 골을 기록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남 팬들은 관심이 많았는데 이 경기에서 수비 실책을 틈타서 안영우가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 자신의 첫 골을 기록하면서 전남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2-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획득했다면 부산으로서는 이 수중전,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리고 중거리 슈팅도 정말 많이 시도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연패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부산은 대전보다는 좀 나은 상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또 졌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서진 아나운서가 이 팀보다 어떤 팀이 더 낫다, 이 팀보다 어떤 팀이 낫다 하는데 도끼 객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뭐 바닥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대전은 좀 강한 상대인 포항을 상대로 홈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날 경기에서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포항의 어떤 그 전술적인 모습이었었는데요. 티아고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본인도 득점에 성공을 하고 이제 동료 선수들의 득점도 유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포항은 모리츠, 라자르 이런 주요 외국인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동안 덜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던 티아고 선수가 굉장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아가서는 문창진, 이광혁 이런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은 새로운 힘을 받으면서 연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1무 빼고는 모두 패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1무가 울산이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 좀 성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에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공격 쪽에서는 아드리아노, 서명원, 사사. 네, 제가 발음 못한다고 맨날 구박하는 사사. 연습하셨네요. 네, 이 세 명이 공격을 전개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유기적인 움직임과 파괴력이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전이 이제 울산에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뭐 희망을 이제 볼 수 있었던 대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울산에게는 어느 팀이나 무승부를 할 수 있는 팀이 울산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인천과 울산의 경기에서 굉장히 윤정 감독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K리그 클래식 나아가서는 FA컵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머리로 하세요. 가슴으로 네. 하지 말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솔직한 방송이 나오겠습니까? 네.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다가서는 이게 바로 원더풀 K리그의 모토입니다. 저는 이주원 해설위원하고 방송하다 보면 가끔씩 제가 구박을 했을 때 눈을 불아리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로 동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뜨겁다는 거죠. 네. 이제 축구 방송 많이 바뀌어야 돼요. 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혼자만 솔직해지세요. 네. 네. 사실 승패에 따라서 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래도 K리그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하위 팀들은 희망을 갖고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